안녕하세요. 투베럴 매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기한 예언 마술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마술이기 때문에 예언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바로 이 카드 박스 안에 예언을 담아왔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1에서부터 10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저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5. 아, 네. 5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카드를 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직접 카드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위에 있는 카드는 4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언 마술이라고 했죠? 네. 예언을 어디에 담았냐면 바로 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설마. 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는 카드 3장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전부 4 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마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술을 할 때 미리 카드 박스 안에 예언의 카드를 꺼내놓고 마술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즉석으로 예언의 카드를 뽑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즉석으로 뽑아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꺼내시고요. 네, 카드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섞어주시면서 관객에게 예언의 카드 3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카드를 뒤집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펼쳐보면 맨 위에 있는 카드 있죠? 8클럽이네요. 이 카드에는 8카드 3장이 더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8 다이아몬드, 8 하트, 8 스페이드. 자, 이렇게 3장이 더 있죠? 자, 이 3장의 예언의 카드는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잘 감춰서 카드 박스 밑에다 두신다거나 아니면 카드 박스 안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술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는 바로 8클럽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관객에게 1에서부터 10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관객은 뭐 아무거나 고르겠죠. 뭐 5를 고를 수도 있고 3을 고를 수도 있고요. 5를 골랐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5를 골랐다면 1, 2, 3, 4, 5 이렇게 5장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객은 본인이 5를 선택했으니까 1, 2, 3, 4, 5를 내리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위에는 8클럽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더블 카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연기만 해주시면은 관객분들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관객이 1을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을 선택했을 때에는 맨 위에 있는 카드가 관객의 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관객에게 주시고 첫 번째 카드를 확인하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확인을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박스를 꺼내서 놀랍게도 저는 당신이 1을 선택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머지 카드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을 선택하셨으면 이게 나왔고 3을 선택했으면 이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당신이 1을 고른 거는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블 카운트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예언 마술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마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아주 멋진 마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투베럴 매직의 류경식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세요.